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서 18명 이상이 그 흉기에 맞았고 이 중 5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5명 사망. 오늘 오전 4시 30분쯤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 A씨가 불을 지른 후 그리야 고함을 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주민들은 대피했는데 문제는 대피하는 주민들의 길목에 버티고 서 있던 이 40대 남성이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로 무차별적인 난동을 부린 겁니다. 당시 112에 잇단 신고가 들어왔고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119가 출동을 해서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결국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5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A씨는 경찰 대치 끝에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A씨는 검거 직후에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을 했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범인이 횡설 수술한다. 범행 동기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치병력 확인 등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고요.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서 12살의 B양 그리고 65살의 C씨 여성 그다음에 74살의 D씨 그리고 30대 여성인 E씨 60대 여성인 F씨가 흉기로 인해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현재 1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피해자 현황은 현재도 계속해서 파악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속보 자막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달해 속보 자막은 빼지 마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진주의 계양 파출소에 서상근 파출소장과 저희 돌직구쇼가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조사는 혼자 살아요. 혼자. 뭐 약간 그 좀 정신이 올바른 정신은 아닌 것 같은 거죠. 불 지르고 그 폭도식이거든요. 그래 2층 쪽에서 자인됐어. 2층에 있는 걸로 그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수윤 기자, 조금 전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부상 정도가 심한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부상 피해가 점점 더 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건데 문제는 이 남성이 직접 방어를 했다고 네. 그리고 대피하는 주민들 노린 것으로 보여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이 범행이 발생한 시각이 오늘 새벽 4시 반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범인은 40대 안모 씨로 알려졌는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 아무래도 연기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도망을 나오죠. 대피를 합니다. 대피를 하자 자신의 집은 4층인데 2층 복도에서 이제 나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입니다. 지금 5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5명은 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요. 그 외에 5명도 지금 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지금 중상과 경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 5분 같은 경우에 중경상을 입은 5분 같은 경우에도 이 중상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 좀 여러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지금 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기를 흡입을 해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금 체불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범인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여서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무직 이에요. 그리고 그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과거에 이 직장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임금 체불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손소 변호사님, 이거 사건이 좀 심상치 않은 사건인데 일단은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5명이
저곳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얼마나 그 현장이 끔찍했고 또 아비규환이었을런지는 감히 다 추측조차 안 되는 그런 정말로 끔찍한 사건인데요. 불을 4층에서 이 남성이 질렀고 이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곳은 2층 아파트의 계단과 이 복도인 것으로 현재 경찰은 밝혔는데 상황을 다시 재구성해보면 남성이 4층에서 일부러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 길목에서 어떻게 보면 흉기로 사람의 목숨을 아사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그런 판례들도 현재 존재하는데요. 불을 지른 건 이제 방화죠. 이제 방화인데 이제 그 현주원 건물 이제 방화죄가 될 겁니다. 물론 자기 혼자 사는 집에 불을 지르면 이제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됩니다만 이제 아파트라는 건조물의 특성상 내 집 옆에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건조물 전체를 볼 때 따라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방화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사망한 그런 피해자는 현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기를 마시거나 기타 그 화상으로 다쳤다면 이건 현주 건조물 방화치 상죄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엄청난 중한 죄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도 이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더 큰 범죄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살해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방화를 한 후에 애초에 방화할 때부터 도망 나온 피해 나오는 그런 그 사람들을 내가 살해하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있었는지 예. 아니면 방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방화 후에 흥분 상태에서 사람이 보이니까 살해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사실 법적인 부분의 판단은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살인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5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살해를 위한 강해 행위를 했는데 다행히도 거기서 목숨은 구한 그런 피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살인 미수죄가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피해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그런 동기까지 밝혀서 처벌에 이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임금체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범행의 동기 부분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피의자가 행한 행위는 정말 너무 엄청난 행위예요. 또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설령 실제로 임금체불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런 죄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그런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 짐작됩니다. 지금 이 피해 상황이 계속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취재되는 소식을 뉴스 속보 자막으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경찰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피의자가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박소영 기자가 조금 전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정 정도 직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명확치 않다. 그 상황에서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말에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